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키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 꽃날에다 여기 서품어 온 새 식구 다육이 언박싱하는 시간입니다. 아는 맛 다육이가 있고요, 모르는 맛 다육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번에 인상적인 다육이 금다육이가 예쁜 얘기가 진짜 많이 왔어요. 이제 우리가 국민다육이들은 소품, 대품, 외도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철화, 금까지 이렇게 관심이 넓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어떤 다육이 들어왔는지, 우선 제가 요 다육이, 요게 제가 이제 쇼핑 영상에서 가장 먼저 블랙버드 군생 2만 원을 가장 먼저 골랐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저는 예전에 흑기사 블랙나이트를 키웠었는데 무너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키우면서 얘가 좀 물음에 약하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요 녀석이 이런 느낌의 까만 다육이들이 목대가 조금 잘 늘어나면서 웃자라기를 좋아해서 햇볕 요구량이 굉장히 높은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요런 부류의 다육이들이에요. 진짜 요런 색감이 나는. 그래서 요 블랙버드, 제가 블랙나이트 한번 실패를 하고 나서는 제가 요런 다육들을 많이 안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다육이를 다육 생활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요즘에 많이 사랑하는 그런 까망다육이 시리즈에 저는 그 교배종 중에 하나가 이쪽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서 그런 색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다육이를 다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그 거기에서 좀 남아있는 재고 수량 몇 개 남아있는 데서 골라갖고 왔어요. 블랙버드 군생 지금 2만원. 요거 12cm 포트예요, 여러분. 12cm 포트에 저는 요걸 꼭 키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또 이제 요런 느낌의 까망다육이, 자, 이거 흑조. 제가 이 블랙버드는 제가 까마구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까마구. 그 다음에 요 흑조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이렇게 까망까망한 애기를 다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전 너무 좋아요. 가만히 보면은 얘가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그 퍼플 브랜디 있잖아요. 퍼플 브랜디 쪽에 그런 계열의 다육하고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느낌이. 요 흑조는 제가 한 포트에 6,000원씩인데 두 포트, 얘는 쌍두여서 골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와중에도 살짝 금발이 있어요. 네, 얘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금발이 있는 그런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흑장미 금의종 아가들이 3반의 그런 금발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이런 부류에서 넘어온 이런 특징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만 해봅니다. 흑장미 처음 재배하신 농장 진짜 찾아가서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네. 어떻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블러드 마리아라고 하는 다육이가 까망 다육이가 있어요. 그냥 까망 다육이가 있는데 딱 흑장미 같거든요. 그래서 고다육이가 진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중에 꼭 정보를 찾아서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까망다육이 이렇게 쫄쫄이 까마구까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 갔는데, 자, 신상품 중에서는 에케 몬타나가 너무 예쁜 애기가 온 거예요. 얘는 입장 뒷면이 이렇게 점점이 새빨갛게 물이 드는데 점점점점 이렇게 물이 드는 모습,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립스틱 코듀로이에 살짝 넘어간 듯한 그런 도도한 입장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케 몬타나 쌍둔데 가격이 8,000원이었어요 눈이 그냥 후끄덕. 사실은 제가 이런 느낌의 다육이를 좋아하는 는데, 여기 보면은 요 코데로이 있잖아요. 요 코데로이가 이 블랙버드 고르고 있는데 이 코데로이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색 대비가 어때요? 어우, 반할만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요 코데로이의 어떤 색깔, 어떤 느낌이 좋냐면 이 연두빛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요런 애기들은 진짜 거리대에다 두고서 아침 저녁으로 눈맞춤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랑스러워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아가들. 너무 예쁘죠? 만원 바이 안 합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12cm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판매 영상에서는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요거는 제가 그냥 지나가는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코데로이가, 여러분, 이 코데로이가 이제 우리가 얘가 창일까 아닐까 뭐 이런 좀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코데로이가 얘네들이 어떤 그런 평가가 창이 아니다, 준창이다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마리아보단 더 낫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코데로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유의 가치가 있죠. 여기서 요 코데로이 가격은 10,000원. 너무 예쁘죠? 아이고 예뻐라.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걸 보여드릴까? 요번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너무 자, 요거는 제가 편집을 하면서 이 솔라는 제가 그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요번에 또 소개해드렸어요. 얘는 까망다육인데 군생인데 12,000원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예, 이거는 가끔 가다 꽃나래 다육 사장님께서 가격을 잘못 쓰는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얘는 좀 그러신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들어요. 이게 이 가격이 진짜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냉큼 사왔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이걸 12,000원에 사요? 이런 군생을. 이거 있을 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솔라 군생 12,000원. 아이고, 신나라. 12,000원. 신나죠. 그 다음에 요 SP는 제가 봤을 때는 샤넬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냥 SP로 해갖고 14,000원에 판매를 하셨어요. 근데 얘 모양은 딱 샤넬이나 먼노 샤넬이나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한데 제가 요 다육이를 선택한 이유는 변이가 있어요. 딱 먼노 변이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좀 지배적으로 너무 강하죠. 자, 현장에서 구매하는 이런 기회 여러분들, 그래서 농장 나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얘는 뭐가 조금 이상한데 뭐가 독특해, 생장점 주변이 뽀글뽀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다른 다육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물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멀어서 혹은 운전을 못해서 이런 경우들 있죠. 근데 진짜로 나들이 하시면 진짜 좋은데. 자, 요거는 SP 14,000원 이렇게 해서 득템 했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골랐던 한 바구니를 누군가가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드리면, 그건 또 어떨까.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것만 골라드리겠죠? 그래서, 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또, 그 다음은, 요번에, 자, 요, 마리아 금이 입고가 되었는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로 야 정말 너무 예뻐갖고 사고 싶다. 진짜 훅 한 게 바로 이했어요. 가격도 좋아요. 34,000원. 사실은 저는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다육이가 뭐 다른 다육보다 더 가치가 월등하냐. 사실 저는 막 그렇게 또 생각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예뻐야지 좋은 거지. 근데 금다육이가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색에 대한 이런 변이가 그런 게 아름답긴 객관적으로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정말로 제가 진짜 기꺼이 정말 너무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마리아 금 여기서 34,000원인데 여러분들 보셨듯이 진짜 그 밭에서 이렇게 다 뽑아갖고 온 아가들이고 이제 이 사이즈가 조금 크고 작고 하는 그런 기준들은 있어요. 그런데 요 애기들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주문을 하시면 사장님께서 이렇게 예쁜 아가들 순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주실 거예요. 마리아 금 34,000원 소개해드렸고요. 요즘에 금값이 전값이 좋습니다. 뭐 우리는 편안하니까 좋지요. 그 다음에 또 뭘 보여드릴까. 자, 요거 성형입니다. 제가 이 성형을 골랐을 때 우리 매장에 예, 구독자님들이 같이 계셨는데 자, 요 성형 제가 일부러 여기에 지금 이게 꽃대자리였을 거예요. 이 성형이 이거 뭐냐면 이게 그 진디? 진딜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일부러 이거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골라갖고 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새끼인지 꽃댄지 몰라갖고 여기가 하나 달렸는데 얘가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이런데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얼마든지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기가 제가 갖고 싶어서 자 이거를 요게 여러분 깍지약이거든요. 제가 바로 이렇게 해요. 해갖고 뭐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게 여기에 진디가 생긴 건지 제가 바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깍지 지금 이 싹쓸이 충을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얘가 조금 이상한 어떤 그런 질병이라고 하기에는
유독 얘가 좀 깨끗했거든요. 제가 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얘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갖고 일단 여기까지. 성형은 만화. 얘 얼굴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성형이 뭐냐? 종류가 도대체 뭐냐? 이러면 아 그냥 모든 분들이 아 먼노의 그냥 특별 버전이에요. 이렇게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예쁜 먼노? 조금 더 특별한 먼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형은 만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황진이 보여드릴게요. 요 황진이는 저는 황진이를 지금 요거를 처음 키워요. 황진이 처음 키우는데 요번에 황진이가 입고가 됐는데 황진이는 여러분 요거 말고 다른 모양의 황진이가 있고 황진이 오페라라고 해가지고 창 모양의 그런 다육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황진이 오페라가 아니라 어쨌건 이름표는 황진이 이름표를 달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황진이라고 할 건데 그렇죠? 이름표가 그러니까. 자, 근데 원래 황진이가 요거 말고 어떤 모양이 있냐면 자, 요것도 황진이에요. 자, 요것도 황진이. 느낌이 아보카도 크림하고요. 그다음에 연지곤지의 그 빵띠기 버전 같은데 요게 꽃나래 다육에서 5만 5천 원인가에 판매를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황진이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근데 얘가 가격대가 되게 비싼 애였더라고요. 지금 제가 요건 아마 올 봄에 제가 분갈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게 잘 컸어요. 요 화분에 이 화, 제가 여기다 분갈이 할때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비싼 다육이를 이렇게 수입 화분에다 제가 식재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컸죠? 너무 예쁘죠?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얘가 느낌 자체가 이렇게 금빨이 있어요. 물론 이게 요 다육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황진이는 기본적으로 막 빨갛게 막 주황주황하게 그렇게 물이 드는 게 아니라 약간의 연두빛, 재서 노랑노랑한 색감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 녀석은 지금 물안 들어도 이 상태가 전 너무 좋아요. 황진이는 물 들지 않아도 요 모습 자체가 예쁩니다. 자 보세요. 금빨이 굉장히 굉장히 인상적이죠. 얘도.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요 황진이 너무너무 잘 컸습니다. 그래서 요 얘도 황진이고요. 얘도 황진이에요. 그래서 다육이들이 이름이 두 개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요그 황진이하고 보시면 요 연지곤지가 어때요? 너무 비슷하게 닮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약간 그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느낌은 있는데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자, 이렇게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 있어요. 요 황진이. 그래서 황진이 오페라가 창에 있는데 요 녀석은 이름표가 황진이로 왔고 가격은 만 원. 제가 쇼핑 영상에서도 판매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모양새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키우면 커지면 결국에는 그 모양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요 황진이는 만 원이에요, 여러분. 만원 소개해드리고요. 진짜 대단. 창이 국민다육이랑 가격이 똑같은 시대가 왔어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먼노입니다. 먼노. 요 먼노는 여러분, 요거는 포트 자체는 10cm 포트인데 이 먼노 군생이 만 원이에요. 제가 이 먼노 군생을 검색을 하려고 인터넷에서 제가 엄청나게 검색을 하고 다녔거든요. 이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요 먼노는 꽃나래 다육에서 판매를 할때 여러분들 꼭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거는 적심 자국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좀 작고 크고 한데 다섯 개 얼굴이 있는 아가로 골랐습니다. 먼노 만원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아껴서 막 소개하고 싶은 정말 다육이들이 있어. 그다음에 뭐 보여드릴까? 뭐 보여드릴까? 그다음에 엑스타죠. 이 엑스타조는 이건 약간 조금 충동적인 구매를 한 건데 너무 예뻐졌어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좋아요. 엑스타조 7,000원. 처음에 엑스타조는 여러분 12,000원이에요. 진짜로. 예전 이름표, 예전 가격표를 보면 12,000원 다 꽂혀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엑스타조를 7,000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지요. 요 엑스타조 생긴 외형은 진짜로 뭐 블루드래곤, 뭐 그다음에 워하이니가 딸딸딸딸 굳어뒀을 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잘 만들어진 교비종이에요. 이 엑시타조는 지금 7,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꽃나래 다육에서 주문하시면 되옵니다. 생장점 주변이 진짜로 잘 묵은, 정말 딸딸 묵은 블루드래곤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워하이니, 창 워하이니도 달달달 묵어지면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엑시타조는 7,000원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뭘 보여드릴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요거부터. 요거는 폴리린지의 금이에요. 폴리린지의 금은
살이 들어오는 금보다는 이렇게 모양변이 산반금 요런 아가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요 폴리린지의 금 가격도 되게 편했어요. 8,000원 예쁘죠. 7.5필보다 있고 제가 폴리린지의 금을 또 키우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분갈이 할 때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군생이었어요. 지금 걔가 활착을 못해갖고 건들건들합니다. 같이 분갈이 할 때 보여드릴게요. 폴리린지의 금 최대한 못생긴 아가로 이렇게 변이가 있는 아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 변이가 동반을 하는 금들은 못생긴 아가들을 이렇게 저는 이제 고르기로 했어요. 그 뭐지 그렘린 금처럼 이 폴리린지의 금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이제 예쁜 애기들. 아유, 자, 요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아가들이 또 있죠. 자, 요거는 뭘 보여드릴까? 요거, 스타보스 금은 제가 요번에 얘는 조금 작은 소품이고 금이 솔직히 조금 덜 들어갔어요. 이제 모양도 작고 이 스타보스 금 요것만 있는 줄 알고 이제 요거를 이제 9,000원을 요거로 구매를 했는데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 스타보스 금을 16,000원으로 판매를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얘를 보면서 참 얘가 스타보스 금인데 느낌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로제트의 모양에다가 아 이 어디서 보았지? 뭐지 얘? 얘 그냥 금이 아닌 그냥 버전이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스타보스 금 얘는 16,000원 그리고 얘는 9,000원 해갖고 제가 좀 이렇게 두 포트를 키워보려고 해요. 나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게요. 색은 얘가 훨씬 더 예쁘잖아요. 근데 얘는 금이 참 잘 들어갔어요. 어쩌면 얘도 금이 되게 잘 들어갔는데 물이 드는 과정에서 금이 약간 숨겨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두 개 같이 놓고 키워보겠습니다. 스타보스 금 9,000원 16,000원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하나만 안 사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이게 보험 드는 것처럼 조금 두 개를 사게 되더라고요. 아우 좋지 않아. 자 다음은 제이드스타입니다. 제이드스타 요 녀석 가격은 얼마? 6,000원 대박 득템입니다. 여러분들 제이드스타 금 혹시 키워보셨나요? 제이드스타 금이 입장이 약간 돌기마리아처럼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가 이번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오신 소매 고객님들도 그거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그 기분 좋게 진짜 하나 말고 진짜 몇 개 사고 싶었는데 꾹 참고 요 제이드스타 한 포트만 샀어요. 금무지라고 해도 이게 될 것 같은 퀄리티를 갖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올똥불똥한 게 햇살 돌기 마리아 금에서 나오는 그런 돌기 링컬 마리아 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사진에 그렇게 보이죠? 너무 예쁘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입이 쪽 찢어졌습니다라고 할 뻔했습니다. 자, 요거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 다육들 정말 행복하게 제가 목적을 가지고 혹은 이렇게 너무 예뻐서 이렇게 구매했지만 진짜 요거는 진짜 훅 치고 들어온 다육이에요. 모노케로스틱 금인데 22,000원 정말 예쁘죠. 요거를 딱 보신 분들이 진짜 너무 예쁘다고 감동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요 다육이는 보석 같아요. 느낌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진짜 보석 같은 외모를 하고 있는 모노케로스티 가격은 22,000원. 제가 요거 분갈이하면서 모노케로스티 금 10,000원, 14,000원에 구매했던 거 적심해갖고 입고지해갖고 키워내는 거 그런 거 보여드릴 텐데 모노케로스티는 예나 지금이나 금이 얼마나 잘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얘는 여러분 저는 진짜 진짜 만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저는 좋아요. 그냥 제가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금이 잘 들어갔다라고 하면 복륜 그 다음에 아니면 중투 어떤 그런 모양이 일정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예뻐요. 갖고 우리 소매 고객님들이 딱 보시더니 요걸 봤더니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온다 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색감을 가진 모노케로스티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꽃나래 다육에서 이번에 신상 화분이 도착을 했는데 저 판매 영상을 제가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 언박싱 시간에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는데 저는 그냥 현장에서 사니까 제가 좀 구색을 맞춰갖고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우선은 이 화분은 재구매. 자, 이 화분은 재구매. 자, 이 화분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뭘 심었냐면 지금 영상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상이 아직 안 나갔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코믹돔. 코믹돔을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이 화분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만족도가 높은 화분이어서 저 제가 꼭 재구매하고 싶었는데 가갖고 요번에 3개. 당나당 개당 6,000원이에요. 6,000원인데 이 꽃 사이즈가 대략 이 정도 되면 8cm 정도 되거든요. 8-9cm 정도 되고 화분의 높이도 높이는 거의 뭐 한 12cm 정도 되는 진짜 제가 여기다 연지곤지 심었던 요 화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너무 좋은 화분이고 뭐 가격이 6,000원. 요 화분 그래서 제가 요거를 3개를 재구매했어요. 진짜 재구매 의사 100%였어요. 요 화분은. 그리고 요번에 꽃날에 다이브를 갔더니 너무 예쁜 화분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기분 좋아라. 요거 다음에 요거 어때요?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진짜로 아유 사랑스러워라. 이 꽃 사이즈가 대략 요 정도로 나오면은 한 10cm 나오거든요. 10cm에다가 화분의 높이는 한 8-9cm 정도 나와요. 근데는 여러분 색감이 랜덤이에요. 코사지 색감 랜덤에다가 바디 색감도 랜덤. 그리고 요거는 납작분인데 얘도 입구는 대략 한 9에서 10cm 정도 되고 높이 자체가 7cm가 안 되는 높이에서 납작분이어서 여기다가 달구기 하면 딱이에요. 딱 너무 좋죠. 요게 세상에 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여기에다가 모노케로스티 심어줄 겁니다. 이렇게 여기 아니면 흰화분이 더 예쁘다. 흰화분에다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러워요. 오늘 여러분 제가 판매 방송을 따로 못했으니까 이건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꽃날에다 여기 다 그 화분 그러니까 다육이 구매하실 때 화분도 같이 구매하시면 돼요. 요 화분하고 요거는 요 버전도 있었고요. 이렇게 똥똥 버전도 있었어요. 이 똥똥 버전은 이거 얘도 6,000원인데 제가 여기다 모란이 분갈이 했잖아요. 너무 예뻐요. 전 이 화분 진짜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 긴 화분은 진짜 활용할 때가 많을 것 같아갖고 제가 여기에다가 뭘 심을까 엄청 지금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는데 에케몬타나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에케몬타나를 이렇게 하나를 쏙 심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요거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 주문 하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예쁜 진짜 너무너무 예쁜 요 화분까지 언박싱 마칩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에서 품어가지고 온 예쁜 요 다육이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